네, 안녕하세요, 공파기 여러분. 헌터 파이어! 자, 여러분, 오늘 제가 해볼 컨텐츠가 오늘 머리 그 동백꽃 필 무렵에 노규태 씨 같네. 자영아. 자, 오늘 제가 해볼 컨텐츠가 뭐냐면요. 바로, 락 같은 먹방 4탄입니다. 저번에 락 같은 먹방에서 타순이와 담비쉐끼를 제가 아주 조사버렸죠. 자, 그때 예고했던 대로 거기 옆에 있는 벌레들을 사가지고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라떼써요. 자, 그래서 지금 바로 그 시장으로 가서 그 녀석들을 전부 다 산 다음에 한 마리씩 먹어보고 맛 평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오늘 라떼일 거예요. 자, 그러려면 시작으로 바로 가야겠죠. 같이 가요. 렛츠고. 아, 오늘 시장에 그거 안 팔았으면 좋겠다. 자, 여러분, 지금 시장으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로토바이 타지 않았어요. 왜냐면은 리지일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는 일방통행, 저쪽은 반대편으로 일방통행. 되게 특이하죠. 그러니까 이제 운전하다가 롯데버스 방금 물고기 지나갔다. 맛있었겠다 추베를. 자, 이쪽에 생각보다 굉장히 물고기가 많습니다. 자, 우선 걸어서 시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롯나더워.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물이 조금 일렁이는 게 보이시죠. 네, 여기 물고기들이에요. 제가 지나가니까 이 눈치 빠른 녀석들이 한 마리가 분명히 통하고 튈 거예요. 튀어라. 이제 튀어. 내가 왔어. 이제 튀어. 이런 랑난이 새끼들 벌써 다 눈치치고 도망갔구나. 저기 보세요. 저기 방금 튀었다. 저기 튀었어요. 아니, 튀는 거 말고 고기를 안 보여드리면 의미가 없는데. 저기 또 튀었다. 아니, 고기를 안 보여드리면 의미가 없는데. 저기 튀었다. 아, 이게 안 보여드리면 의미가 없는. 다음에 보여드릴게요, 리발.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하우스게코 찡쪽입니다. 찡쪽 귀엽죠? 화질이 왜 이래? 엄청 빨려요. 여기 보세요. 호다닥. 아니, 메다. 잘가. 자, 여러분, 지금 2시간을 걸어서 시장에 도착했습니다. 발바닥 롯나 뒤질 것 같아요. 길이 없습니다. 네, 횡단보도가 없어요. 자, 여기는 무당횡단을 아주 많이 하기 때문에 횡단보도 있다. 무당횡단 안 할래? 횡단보도를 건너려면요, 여기 요 버튼을 누르면은 좀 이따 바뀝니다. 자, 보세요. 바로 저기 주황불 떴, 빨간불 떴고 여기 이제 파란불 뜬다. 렛츠고. 자, 여러분, 여기는 거의 사람이 한 명만 갈 수 있도록 좁은 길로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얼굴이 안 나오지 않도록 바닥을 좀 찍을게요. 반바지 내사 타일이다. 자, 여러분, 여기서 뭐 좀 먹고 갈게요. 지금 안 먹으면요 바로 성대 삭제. 루에디 몰라.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자 이런 식으로 쫙 이렇게 있습니다. 저기 버거 박스 있죠. 저게 진짜 롯나게 맛있게요? 아니, 맛이 돼요. 일단 저거 먹고 콜라로 모가리 좀 축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저런 거에 맥주 먹어야 되는데 맥주 먹으면은 기억 삭제. 너무 맛있겠다 추베르. 와, 이 150바트 6,000원. 보통 여기서 뭐가 제일 인기 많아요 이런 거 물어보는데, 물어보면은 제가 서비스업을 해왔던 입장이라 이런 거 물어보면 굉장히 곤란하더라고요. 그래서 안 물어보겠습니다. What is popular? 저는 치즈버거 먹을게요. 자, 여러분, 햄버거 나왔습니다. 사이다도 나왔는데요. 이게 어떻게 보니까 지금 약간 브이로그가 됐는데 브이로그 아니고요. 맞나? 락 같은 브이로그인가? 아, 네, 여러분, 바로 룬삭. 자, 여러분, 태국 전통 춤을 추시는 것 같아요. 네, 이만 가보겠습니다. 뇌전수리검 있는데 네, 패스할게요. 저거 너클 맞으면 저거 리지겠다. 그러면 여기 닥터피쉬입니다. 닥터피쉬인데 제 오늘 발이 양말에 파괴돼 있어가지고 오늘 아마 닥터피쉬 하면 닥터피쉬들 몰살. 자, 여러분, 이런 시장 오면요 이런 아름다운 것들, 저번에도 제 영상에서 보여드렸잖아요. 네, 아름다운 것들 오랜만에 보실 수 있는데. 너 또 자고 있니 여기서? 예, 약간 그 되게 뚱뚱한 염소 같은데. 잘 자, 굿나잇. 자, 저쪽이 이제 먹을 겁니다. 찾았다. 자,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있습니다. 실크웜 푸파. 크리켓 귀뚜라미 로졌다. 이건 벼메뚜기 같아요. 이거는 먹을 만하겠다. 밤부웜. 야, 밤부새끼야. 개구리, 얘는 거의 뭐 요가하고 있네. 얘, 너 다리 좀 모아라. 민망해. 하나씩 이제 사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종류네요. 라떼다. 자디카. I want this one. This one. Delicious? 맛있다고 하시는데 술 죄송해요, 못 믿겠어요. 테이크아웃. 테이크아웃 방금 발음 라떼다. 라떼스. 자, 여러분, 이렇게 다 섞어주셨습니다. 자, 이거 집에 가서 바로 먹고 라떼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떼.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락 같은 먹방 네 번째 먹방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자, 오늘 락 같은 먹방 할 거라면 지금 시장에 가서 바로 사봤습니다. 자, 바로 보여드릴게요. 리발. 이 녀석을 그냥 봉지채로 바로 뜯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신 나갈 것 같아요. 굉장히 궁금했던 녀석. 이거는 뭐 필요 버려. 다 섞어놨습니다. 푸파, 실크웜, 귀뚜라미, 벼메뚜기, 개구리 새끼까지. 개구리 얼마 전에 닭 같은 먹방 1편에 구워 먹었었는데 굉장히 맛있었어요. 닭고기 맛인데 이거는 완전 그냥 통째로 튀겼어. 인생 끝났어. 어머니 속상해. 여기 부어볼게요. 일단 냄새 먼저.
정갈 냄새 난다. 라떼다. 자 일단 좀 나눠볼게요. 귀뚜라미, 실크 웜새끼, 벼메뚜 기새끼, 대구락 지새끼. 어 왜 통통해? 푸파, 번데기. 푸파라는 게 번데기라는 줄 몰랐는데 우리 곰팡이 여러분들 덕분에 제가 알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한 수 배웠습니다. 버려. 자 이 녀석들 바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부터 먹어볼까요? 실크 웜이에요. 아 욕한 거 아니에요? 리발. 일단 냄새는 얘는 새우깡 냄새나요. 굉장히 고소해요. 자 일단 먹어보겠습니다. 아 마하반냐. 아우 이거 아우 아우 이거 아우 아우 아우. 자 여러분 일단 삼키긴 삼켰는데 그 구역질할 정도는 아니에요. 왜냐면은 간이 너무 잘 되어있어요. 소금과 후추가 굉장히 잘 어우러져 있어가지고 이 소금과 후추를 다른 데 썼으면 좀 좋았을걸. 왜 하필 애벌레에다 써가지고. 구역질할 맛은 아닌데 생각보다 바삭거리지가 않고 눅눅해요. 정갈처럼 약간 쑥 들어가다 응? 약간 이런 눅눅한 콘칩 느낌. 간은 고소한데 식감이 락 같아요. 그 다음 사자 푸파. 이름만 귀여운 새끼. 얘는 근데 사실 그렇게 혐오감이 있지 않아요. 왜냐면 놀이동산 가면 파는 번데기 있죠.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번데기 광팬이에요. 자 술집 가서도요 술안주로 술을 안 먹고 번데기만 먹었어요. 얘는 뭐 솔직히 거부감 없고 그냥 주님 영광 받으소서. 야 얘는 아 얘 조금 록 같은데 얘는 근데 번데기 맛이에요. 그냥 시중에서 먹는 번데기인데 국물 없는. 얘는 그냥 시중에 파는 번데기입니다. 야 햄버거 먹지 말고 얘 먹을걸. 자 다음 먹어볼 녀석은요 이제 다 락 같아요. 왜냐면 남은 게 아 얘 괜찮다. 벼메뚜 근데 왜 이렇게 크냐? 어? 왜 이렇게 커 너? 그 다음에 미치겠는 게 귀뚜라미. 그 다음 걱정되는 게 이 개구락 지새끼. 얘는 개구리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개구리 먼저 먹어볼까요? 왜냐면요 얘는 롯나 통통해요. 만지면은 안에 살이 들어가는 느낌이 나서 좀 무서워요. 근데 얘는 그냥 바삭할 것 같거든요. 자 이 개구리 먹어볼게요. 나하 봤냐? 아 조금 역겨운 김 같다. 뭐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는데 이 딱 하나밖에 안 떠올라요. 역겨운 김 같아요. 김. 머리 먹어볼게요. 아우 미려. 막 비리진 않거든요. 아 로나 막 비리다. 얘는 약간 1년 길바닥에서 굴러다니던 김 먹는 느낌이에요. 비리네. 이렇게 비릴 때는요 푸파. 아 푸파 참 고소하다. 이거 영화 보면서 먹으면 개꿀맛이겠다. 자 그리고 그나마 정감 있는 이 벼메뚜기 먹어볼게요. 뒷다리가 왜 이렇게 날카롭니? 여러분 우리나라 미래 식량은 메뚜기입니다. 메뚜기. 와 이 메뚜기 진짜 맛있다. 와 이거 흐느적 왜 흐느적거려? 버려. 싱싱한 거 다리 근육 세 보인다. 짭짤하고 너무 맛있어요. 조금 쓰네? 방금 먹은 메뚜기 많이 써요. 방아개비 느낌? 제 영상에서 메뚜기 먹는 영상 보시면 아실 거예요. 섬서구 메뚜기는 굉장히 맛있는데 방아개비는 개 낚았거든요. 자 마지막 하나 남았습니다. 영어로 크리켓, 비스켓이랑 좀 비슷한 발음인데 맛은 아마 낚았겠지. 딱 이 생일 귀뚜라미 보면요 제가 어렸을 때 파충류 좀 많이 키웠을 때 딱 이 귀뚜라미랑 미럼을 먹이로 주거든요. 그때 이 귀뚜라미를 사육했었는데 지금 제가 파충류가 될 줄은 몰랐어요. 오늘 파충류 빙의해서 진짜 맛있어 보여야겠다. 내가 이 녀석을 내 입에 넣어서 내 영양분을 섭취하다니. 뭐야? 롯나 맛있잖아? 에? 여기 야, 진짜 맛있어요. 여기 중에 제일 맛있어요. 와 이래서 그때 키웠던 뽀찌가 그 미로만 먹고 귀뚜라미 이 새끼만 처먹었구나. 이제 뽀찌의 마음을 알겠다. 오늘은 내가 뽀찌다. 안녕하세요 뽀찌입니다. 뽀찌 하늘나라 가기 전에 같이 먹어줄걸. 귀뚜라미는 무슨 맛이냐면요 굉장히 담백해요. 비리거나 역하거나 이런게 하나도 없어요. 생긴거만 안 이렇고 그냥 과자처럼 생겼는데 맛이 이러면은 그냥 과자예요. 뭔 개소리야? 어쨌든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얘 한번 다시 먹어볼게요. 방금 작은거 먹었는데 작은거는 되게 고소하다. 얘도 이제 큰거 한번 먹어볼게요. 큰거 너무 크다. 잘못 집었다. 큰 거는 굉장히 질기네. 토할 정도는 아니에요. 약간 비위상하네. 약간 이렇게 비위상할 땐 푸파.
아예 비이상할 때는 비스켓 같은 크리켓. 자, 생각보다 다 대체적으로 먹을만합니다. 지금 제가 다시 입맛이 좀 괜찮아진 걸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개구락지 새끼 먹고 나서 제가 좀 이게 다 맛있어진 것 같거든요. 이 새끼까지 한번 격파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할 수 있다. 여러분들, 아, 이런 거 좋아하시죠? 오늘은 제가 5마리 다 납되겠습니다. 개구리도 먹다 보니까 먹을만한 것 같아요. 이 조그만 이런 애들은 이제는 뭐. 와. 아, 방금 역해서 그런 게 아니라. 와, 방금 먹은 녀석이 이게 이 지금 다리 이 애끼가 이게 너무 장렬해가지고 이거 보세요. 와, 이거 잘 안 부러지. 와, 이거를 그냥 어금니로 씹는다는 게 옆에 새 나가가지고 어금니 옆에 있는 잇몸으로 씹어버렸어요. 와, 바로 틀릴길 뻔했네. 와, 이리 봐요. 와, 그럼 개구리 죄송한데 좀 조심히 먹을게요. 앞니로 먹어요, 앞니로. 뼈가 겁나게 딱딱해 이거. 얘는 또 왜 이렇게 비려. 처음에 얘 좀 역겨워했잖아요. 개구리 새끼 먹으니까 얘는 진짜 그냥 새우깡. 너무 맛있어.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락 같은 먹방 네 번째 음식을 한번 먹어봤습니다. 자, 오늘 먹어본 음식이 생각보다 너무 괜찮았어요. 저는 사실 이거 구입할 때부터 이미 구역질할 생각으로 샀었거든요. 최대한 먹어는 보겠으나 안 될 것 같았는데 예상외로 너무나도 괜찮은 맛을 보여줘서 진짜 이 태국에서 이런 갖가지 곤충들을 이제 미래 식량으로 좀 많이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충분히 가능한 것 같아요. 이대로만 조리를 하면. 근데 개구리 뼈 새끼 조심하세요. 진짜 틀니 바로 낍니다. 아직도 아파요. 리발. 자, 먹어봤을 때 가장 맛있었던 거는 진짜 의외로 귀뚜라미가 제일 맛있었어요. 뽀찌야, 미안해. 같이 먹어줄걸. 자, 그 다음은 후파. 근데 사실 건데기 같은 거를 팔지 않았다면은 제일 조금 먹기 힘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그 약간 퍽퍽하고 제일 통통하거든요. 이런 거 먹을 때 통통하면 안 좋아요. 바삭거려서 빨리 없어져야지. 자, 그리고 벼메뚜기, 그리고 실크웜, 그리고 아주 낙같은 개구락 지새끼.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5가지 음식을 먹어봤습니다. 자, 여러분, 재밌게 보셨나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헌터 파규! 다음에 키울 뽀찌랑은 꼭 같이 먹어줄게.